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발표했다. 주문 즉시 물류 창구에서 물건을 포장하면 드론으로 30분 만에 배달하겠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올해 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활용해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배달하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물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드론 전시회. 한국도 드론 시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소형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드론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국내의 판매 업체들은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한다. 기술 개발이 시급하지만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마주보고 서서 소형 드론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비행을 하면서 상대편 드론에 레이저를 쏴서 떨어뜨리는 일명 드론 파이터다. 이 드론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중국산 드론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한국에서 취미용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는 두 곳뿐이다. 사실 한국은 세계적인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다. 2011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틸트로터 무인기다. 한국우주연구원은 2001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 개발한 틸트로터는 이륙할 때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떠오른 뒤 공중에서는 비행기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스마트 무인기다. 헬리콥터처럼 이륙하고 비행기처럼 비행하는 기술. 이를 위해 비행 중 날개가 90도로 기울어지는데 이 비행 제어 기술이 고난도 핵심 기술이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오스프리 항공기 외에 이 틸트로터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틸트로터는 헬기보다 빠르면서 더 오래 비행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정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상업용 무인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무인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60대 등산객이 실종됐을 때 이틀 동안 찾지 못한 실종객을 찾은 건 무인기였다. 무인기는 재난재해 보도에서 그 위력을 톡톡히 발휘한다. 지난해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한 건 무인기였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무인기가 등장했다. 무인기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기 힘든 공사 현장 곳곳의 안전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세계 무인기 시장의 규모는 53억 달러, 약 7년 후인 2022년엔 122억 달러, 약 14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